자, 그럼 이제 이 식으로부터 포그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광도 얘기하면서 별의 절대 등급을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A하고 비별 중에 하나를 절대 등급의 거리로 놓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다시 풀면은 로그 R, 그 다음에 로그 10분의 1이면 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5분의 1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 뺀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이항시키면 5 로그 R 마이너스 5 이퀄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되고요. 이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우리는 거리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거리 지수를 확인하면은 우리는 그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